자, 일단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지금 6차가 이렇게 들어왔죠.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 일단 해적 리뷰를 일단 들어갈 것 같고요. 정말 많이 바뀌긴 했어요. 많이 바뀌긴 했는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역시 바주카에 있는 캐논버스터 그리고 미니 캐논볼이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. 미니 캐논볼 퍼뎀이 확실히 좀 많이 올랐어요. 일단 마그네틱 앵커도 이제 퍼뎀이 진짜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. 470퍼인데 1000몇퍼가 됐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딜이 아직 있을 거라서 일단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노틸러스도 770%, 원래 514%예요 보스에서 쓸일 없다. 네, 보스에서 쓸일 없습니다. 일단 앵커. 오 뭐야, 아 이씨 솔라누스 미친네. 아 이것 때문에 타격감 개지리게 보였어요 방금. 자, 공격 주기가 변한 게 없네요. 이러면 보스에서도 쓰기 애매하지.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여기다가 더미 역할 좀 넣어줬으면 했는데 넣어주진 않았네요. 미니 캐논볼, 아 미니 캐논볼이 좀 약간 싹간지나게 바뀌긴 바뀌었는데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네요. 와 이러면은 버스터 포뎀보다 좀 높은 느낌. 이거는 예전에 미니 캐논보드보다는 확실히 좀 유용한 데미지를 받을 것 같다. 이제 캐논시터가 평딜화되는 느낌? 평딜처럼 살아라. 딱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.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. 오, 폭발이 이렇게 나온다가. 바주카 살벌합니다. 야, 바주카. 약간 폼범인가? 살짝 폼범. 여기까지. 여기까지네요. 와, 이게 확실히 사냥 범위로 따지면. 와, 이거는. 이게 원래 이 정도였나? 자, 이렇게 되면 41조가 찍혔고요. 버스터 204억이고요. 그리고 미니 캐논볼이 2%입니다. 2%. 자, 이렇게 되면은 오야. 야, 이거 그냥 평딜 직업자네. 미니 캐논볼이 10%가 됐습니다. 이거는 그냥 컨티리 쓰라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? 오리진 기준 점유율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. 7 8 9 10 오케이. 와, 결국은 이렇게 되네. 미케볼 9퍼야. 미케볼 9퍼 됐고. 야, 스모기보다 높네. 야,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심층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근데 노틸이 사실 의미가 없어. 오케이, 캐슈는 딱 이 정도 본 것 같고. 자, 이제 바이퍼 넘어갑시다. 자, 바이퍼 같은 경우는 시서페트와 전함 노틸러스 이렇게 같이 들어왔는데, 자, 시서페트 일레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435%로 이제 6번 공격이었습니다. 퍼뎀 증가량은 꽤 큽니다. 약간 거의 미니 캐논볼 받은다 그런 느낌으로 받았는데요. 시서페트 버스트 같은 경우는 430에서 860으로 이것도 늘어났네요. 꽤 딜량의 유의미한 상승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. 이 정도면은. 그리고 전함 노틸러스 501%로 확실하게 좀 대폭 상향이 된 편이에요. 여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. 자, 보시면 이렇게 방금 이렇게 박는 거 보였죠? 버스트 이 정도 거리에서. 이런 느낌. 오케이, 노란색으로 뜨는 게 파이널 어택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, 지금 보시면 이게 노란색이 뜨죠? 이게 파이널 어택인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들. 바이퍼로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파이널 어택 이펙트 존나 개구리입니다. 파란색으로 통일을 해줘. 노틸 이펙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오케이. 얘는 파란색으로 나왔는데 얘는 왜 노란색으로. 갑시다. 자, 이렇게 시서페트 일리지가 2%에 75%였는데요. 지금 여기 이 정도야. 158억이 최대 데미지고, 확실히 점유율이 높은 스킬은 아니어가지고 크게
큼지막하게 차이가 난다는 느낌은 받진 않습니다. 일단은 오히려 노틸러스가 조금 이제 많이 늘어난 느낌이네요. 노틸러스가 1.6에서 4%가 늘어났는데요. 오, 약간 효율이 좀 덜하긴 하네요. 약간 패시브가 좀 누락돼가지고 살짝 밀리는 느낌? 이거는 이제 정확히 분석보단 그냥 볼게. 제 눈은 오 뭐야. 오 좀 쌉간지긴 한데. 와 이거 제눈 이펙트 하나는 기깔 난다. 공 두 개 흘러가는구나. 아 일단 딜레이는 지금은 없어. 일단 지금은 없고 이제 6차를 해서 알아야 돼요. 와우 야 뭐야. 야 잠깐만 솔리아노스 18 뭐야. 미쳤구나. 갑니다잉. 마지막 옵션 안 쓸게요. 오케이. 일단은 지금 현재는 캡틴 자체가 드레드가 이제 워낙 오리진이니까. 자 일단은 배틀식 펌버가 지금 4.75%가 뜨죠. 넥타를 빼고 봤다는 점 말씀드리고, 캡틴이 지금 어니어링 넥타에 지금 얘네들이 그 배틀식 펌버의 그 500% 3번 공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새끼가 지금 500%가 되거든요. 840%가 돼야 되는데 500%가 됐습니다. 그래서 얘를 지금 안 쓰고 한다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얘가 넥타를 신경을 못 썼네 지금. 원래 딜레이가 없거든요. 원래 쭉 나가야 되는데. 야 좆됐다 진짜. 야 이거는 바꿔줘야 돼요. 무조건 바꿔줘야 됩니다. 이거는 원래 딜레이가 없는 직업인데 갑자기 딜레이가 생기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8 9 땡. 아 잠깐만 크와 배포 아니었어요? 왜 자꾸 까먹냐? 아 진짜 왜 자꾸 까먹냐. 럭키다이스 까먹은 건 좀 에반데. 해저 공통인데 데미지는 늘어났는데 근본적인 해결책 자체가 해결이 안 된 친구야. 딱히 더 볼 필요가 없어. 지금 이 사인 오브 공부하다고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데 얘만 딜 뻥튀기 시킨다고 이게 크게 뭐 되는 게 아니거든. 물론 헤드샷이 안 나온 게 마음이 아프지만은 당장 얘네들 구조로만 봤을 때는 이게 문제예요. 그냥 수치 딸깍 하나만 들어왔다는 거. 구조적인 게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. 그게 더 실망일걸? 솔직히 캡틴 유저들 맞는 말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 메이플 자체가 이 문화가 이렇게 잡혀버렸어. 그러니까 걔네들은 뭘 증명을 해야 되냐. 여론 보고 패치를 안 한다. 그냥 이제 참고만 할 뿐이다라는 거를 그거를 어느 정도 각인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 인식이 그거야. 아 여론 보고 패치하네? 그냥 전부 다 눕고 보는 겨. 나중에 연구나 또 이제 테서버에 또 나오면은 한번 또 보는 걸로 합시다. 그럼 다들 고생했습니다. 가보도록 할게요. 수고래.